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 사람 사이에서 여러 번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든 어느 부부에게든 이러한 위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남남끼리 만났습니다.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름답고 그런 사랑이 도취되어서 신혼생활을 보내면서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해가 거듭될수록 마치 양파 껍질 벗겨내듯이 한 겹 한 겹 벗겨지는 상대방의 실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적나라하게 하나하나 벗겨지는 그의 모습 속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예기치 않았던 모순점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치부가 드러납니다. 감춰줬던 단점이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극심한 실망감 앞에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절망은 급기야 분노로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참다 보면 이혼이라는 위기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부부에게든지 도사리고 있는, 잠복해 있는 마치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들입니다. 언제든지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내 남편, 내 아내의 모습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이 현실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대단히 게으른 사람,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 도박 중독증이 걸린 사람, 알코올 중독증이 걸려있고 때로는 가정을 팽개쳐버리고 항상 가정을 등한시하는 사람, 생활력이 전혀 없는 사람, 자녀는 낳아놓고 이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는 아버지, 어머니, 이러한 모습을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초인할 수 없는 극도의 실망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돌이킬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혹 이 자리에 내가 보는 내 남편이 과거의 모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많은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강조합니다. 성격이 대단히 강팍합니다. 타입을 모릅니다. 무조건하고 독선적이고 폭력적입니다. 이러한 사람이었지만 현실로 볼 때는 이 사람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세월이 흘렀는데 예수님께서 최초로 이 땅에 오셔서 선택했던 열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 열두 제자 가운데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는 베드로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과연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이 사람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베드로는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한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태어난 곳은 베세다라는 그런 작은 동네였습니다. 베세다에서 태어난 이 베드로는 그 후에 어디서 장성을 하게 되었고 또 거주하게 되었느냐 하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그는 생활하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은 지금도 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그 가버나움에 가게 되면 베드로의 집이라는 유적지가 아직도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결혼했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학자들은 정확한 그의 나이는 성경에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중년의 남자였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성경 한 구절은 마태복음 8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 집에 누워있는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장모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봐서 그런 가정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학자들은 이렇게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친부모님은 일찍 세상을 떠났던 것으로 그렇게 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장모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살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학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학문이 없는 사람으로 성경은 또한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대중들 앞에서 유창하게 능력 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평소에 베드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본래 학문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유창하게 하나님 말씀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범인이었습니다. 일반 보통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로 말씀합니다. 학문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은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사람 없어서 이런 베드로를 불러셨을까요? 그 사람을 수제자로 삼으셨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유능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엘리트 집단들이 많았습니다. 권력층들이 있습니다.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가장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직업 중에 한 가지가 어부예리였습니다. 어부 직업을 가지고 있고 학벌도 없는 이 사람을 한마디로 무식한 사람을 이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좀 더 추적을 하게 되면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한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 사람의 실체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에 로마 군병들을 앞세운 가룟유다 배신자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들은 서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 편에 서 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던 제자들이 같이 서 있었습니다. 대치하고 있습니다. 바석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의 성경은 강조하기를 이때 상황을 가리켜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칼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 성경에는 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금이라면 이 금은 일반 칼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싸울 때 쓰는 칼을 말합니다. 작은 짧은 칼이 아닙니다. 대단히 긴 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칼을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 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이적사건, 기적사건 눈으로 보고 목격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옥같은 생명의 말씀을 늘 들었습니다. 변화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몸에 칼을 지니고 있다가 얼마나 칼을 정확하게 잘 쓰느냐면 대제사장 종의 오른쪽 귀를 정확하게 베어버립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을 칼을 빼서 얼마나 칼을 잘 쓰길래 신체 일부분을 정확하게 베어내는 이 사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폭력적입니다. 그리고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대단히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자신의 육신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신의 육신의 힘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혈기가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다혈질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또 구체적으로 한 사건을 또 옮겨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대화를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21장 18절 사건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 너는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니겠지만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리니 네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사람들이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고 순교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신에게 어떤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심각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하실 때 이 말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른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곁에 서 있던 다른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를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요한복음 21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도리어 묻고 있습니다. 대단히 부정적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을 얘기할까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내 발등이 지금 불떨어졌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가 심각한데 자신의 문제가 심각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 일에 간섭을 하고 다른 사람 일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문제보다는 다른 사람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고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내 가정에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시험거리를 안고 있으면서도 항상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뭐였다 그러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무엇인가는 시비를 걸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일에 지나친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는 아랑곳 없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만 자꾸만 그곳에 신경을 쓰는 오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또 한 사건으로 옮겨가면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주님 앞에 큰 소리 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붙잡혀서 끌려가실 때 성경은 강조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베드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사람 도망갔을 뿐 아닙니다. 예수님 신문 당하시는 그 현장까지 따라는 갔는데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너 한 편이냐 했을 때 이 사람이 나 저 예수 몰라.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예수님을 저주해버렸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행동보다는 말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를 많이 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문제 닥치면 도망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서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자 삼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첫 대면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42절 사건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친형제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있습니다. 안드레 형제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가 전도한 사람이 자신의 친형제인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성경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따라하세요. 장차 개발하리라. 이 개발한다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에 이 반석이라는 의미가 어떤 이미지를 주십니까?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가면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가 땅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거대한 바위를 볼 때 어떤 마음을 갖냐면 듬직해 보입니다. 대단히 믿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바위는 천년 세월이 흘러도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바위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너는 반석이야 할 때 곁에 서 있는 친형제 안드레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 안드레는 베드로와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같은 집에서 자랐습니다. 밤낮 없이 같이 생활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베드로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 바로 그 자신의 형제입니다. 가장 베드로를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야 말씀할 때 안드레가 바라보는 베드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직업까지도 안드레와 베드로는 같은 어부 일을 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야 베드로에게 말씀할 때 안드레 생각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 형제를 잘못 보셨습니다. 저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반석이 아니고 갈대입니다. 늘 흔들리는 사람이고 충동적이고 그리고 늘 적극적이고 감정적이고 이 사람 폭력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반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회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정으로 옮겨갑니다. 남편을, 내 남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아내인 자신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보다 더 잘 아는지 모릅니다. 성장해서 이 사람의 모습을 일개월 동안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내입니다. 그런데 내 남편을 아내가 바라볼 때 항상 늘 힘들고 늘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남편인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바라보시고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내가 옆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어떤 생각 갖겠습니까? 주님, 내 남편은 이런 남편 아닙니다. 얼마나 기복이 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생활축도 없습니다. 술도 마십니다. 그리고 도박 중독증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이라고 부르세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42절에 강조하는 내용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장차, 장차, 장차. 너는 앞으로.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안드레가 전도해서 데려왔을 때에 우리 주님은 눈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개의 눈을 가지고 계시는데 현재를 보시는 눈과 미래를 보시는 눈이 있습니다. 현재 베드로를 볼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이 베드로의 미래는 장차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께서 보실 때 너는 지금 문제는 있지만 내가 너를 보니 잘 다듬어 놓으면 앞으로는 충분히 반석이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주님이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는 장차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눈을 내 가족이 내 아내가 이 눈을 가져야 됩니다. 현재를 보는 남편의 모습이 아니고 현재를 보면서 동시에 남편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을 아내들이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자녀에 대해서 늘 부모님 마음은 걱정거리입니다. 염려스럽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할 때 대단히 두렵고 공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 현재 모습은 그런 모습이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오늘 주님이 보시는 이 장차 미래를 보는 눈을 내가 가진다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반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은 어떤 눈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잡이 전문가입니다. 고기잡이 킬러입니다. 이 디베레 바닷가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그런 세상 학문은 없지만 고기 잡는 일에 관해서는 이 사람을 능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실패해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빈배 타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망망대해에 고기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곳에 예수님께서
한 지역을 지명을 하시면서 이곳에 금을 내리라. 금을 내렸더니 놀라운 사실은 그물이 찢어질 듯이 고개가 잡혀 올라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물 위만 바라보신 눈이 아니고 물 속의 비밀을 깨뜨려 보신 분입니다. 고개 때 방향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알고 계십니다. 고개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주님의 눈은 시공과 공간을 초월해버립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예수님 눈은 어떤 눈일까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도되어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때 이 사람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오기 전에 과거의 나의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이 긍지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 자부심 긍지가 없기 때문에 늘 노심초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인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받았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받았다면 바로 여러분 누굽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세웠노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씨도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나를 알고 계셨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눈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눈 가지면 이 바로 비전의 눈이요. 오늘 꿈을 가진 눈입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면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의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구약으로 옮겨가면 출애굽기 3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하나님 집이 있습니다. 성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시대입니다. 모세시대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유다 지파 훌의 손자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살레라는 이름이 전 성경에서 한두 번 단어 나오지 그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다 갑자기 성막 짓는 일에 이름이 등장하는데 누구 손자입니까? 훌의 손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훌이 누구 있냐면 바로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모세 주의 종 팔이 피곤할 때 붙들어 올려줬던 아론과 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종이 힘들할 때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하찮은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걸 중요하게 보셨어요. 심각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손자 때에 와서 출애굽기 31장 2절에 유다 지파 훌의 손자 부살렐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나라에서 부살리라는 사람을 우주 밖에 저 높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다보실 때 우리는 사실은 미세한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우주 밖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찮은 피조물인 우리를 보시고 기억을 하시는 사람, 부살렐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눈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가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산 아래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뛰고 놀았습니다. 춤을 추었습니다. 이때 십계명 두 돌판을 산 아래 금송아지 앞을 향해서 던졌는데 두 판이 깨져버렸습니다. 금송아지는 가루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섬겼던 사람들에게 먹였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이 여기서 소개됩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 여호와 앞에 서기 원한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성경 강조합니다. 레위 사람들만 여호와 앞에 서 있는 모세 쪽으로 갔습니다.
모세 주의 종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었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주의 종편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이 되어준 사람은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수기 1장 53절을 보게 되면 성막을 짓고 난 후에 그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뽑아내시는데 성경 강좌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막 일을 책임질지니라. 이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집을 책임집니다. 아무나 일꾼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명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별한 사람, 택한 사람이 하나님 집에 일꾼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쇠심방아 되신 하나님.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가닥인지 아세요? 자신이 머리카락 몇 가닥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세심바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너무나 세밀하고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실 때 그렇게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눈입니까? 긍정의 눈입니다. 우리 주님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미래 지향적인 눈입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이 이 눈을 주님의 눈을 가진다면 여러분 절대로 불행하게 사실 이유가 없어요. 슬퍼할 일도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냅니다.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목회 현장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 사람은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신이 고개 잡는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사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서 이제는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잡고 있을 때 이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조반을 마련해 놓으시고 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를 앞에 앉혀 놓으시고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야 부르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라고 부르시기 전에 옛날 이름입니다. 너는 지금 아직도 옛 모습 그대로구나. 그런데 주님 물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 사랑하느냐? 물으셨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했더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감람산에서 떠나셨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 13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보신 눈은 적중했습니다. 한 단면적인 사건을 소개한다면 이 베드로가 단 한 번 그는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셨던 과거에 이 사람이 수없이 넘어지고 허물투성이의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이 사람을 붙잡아 주실 때에 이 사람은 성령을 받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전무후무한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서셨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현재까지의 나의 모습, 그리고 내 남편, 내 자녀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때때로는 여러 가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베드로의 그 모습은 장차 너는 반석이야. 우리 가족은 주여 반석이 되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믿음 차원을 넘어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업이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반석 같은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오늘 이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시는 곳곳마다
항상 함께 하셔서 늘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든든히 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삼아 주시니 감사 찬양합니다. 반전처럼 살아온 나를 구원하신 세상죄를 사셨네. 이제 무엇으로 갚으리까? 넓고 크신 그 사랑 오직 주님께만 주의 바람 그때
열린
새삼 기쁨을 내려 너의 마음을 보호한 사는 곳 보는 길 모난 나의 동심도 없어 홍대 날이 밝아오 열린 천국 내가 뜨고 새삼 기쁨을 내려놓고 빛난 별을 나타나주고 두와 함께 다스리 한숨 마시고 두 분은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줄을 내고 나의 기쁨도 지니 열린 천국은 내가 뜨고 새삼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류가 나가시고 그와 함께 나서리 Movie.
주 언제